자, 이제 주소증명 정보하고 인감증명 관련된 거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책에선 95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자, 이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언제 필요한 거냐? 원래 기입등기할 때,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상을 등기 기록하는 거예요. 기입등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존등기, 각종의 이전등기, 설정, 이 보이설, 이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그래요. 기입등기라고 하게 되면 등기부에 새로운 명의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에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등기부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두 가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주소 증명 정보를 내는 것은, 자,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 중에서, 과거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뭐 이런 때문에 낸다고 하다. 지금은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새로운 등기 명인이 등장하는 이런 기입 등기할 때이 명의자 인적사항을 등기부에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물으면 주소 증명 당연히 권리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일 걸낼 필요 없어요. 여기. 낸다면 자 구분해서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고 의무자 건낼 필요 없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도 권리자 것만 내면 되고 의무자 건낼 필요 없어요. 다만 주소 증명 정보에 대해서는 주소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이때는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의무자 것도 함께 내라.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의무자 걸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는 이건 없느냐?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권리자 것만 내면 되고 의무자 것 내는 건 없는데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 것을 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의무자의 주소도 확인해 봐야겠다.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동돼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소 증명 정보하고 등록번호 증명 정보가 다르다는 것과 그럼 이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부여권자를 기억해야 돼. 부여권자. 이 등록번호는 자 먼저 부여권자 누가 이걸 부여하느냐. 물론 자연인 우리나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저를 대신하니까 문제없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처음 왔다 그럼 외국인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번호가 이제 부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할게요.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같은 이런 국가 등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대전광역시 서구청, 뭐 충청남도 다 번호가 고유 번호가 다 있어요. 등록번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오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 자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죠. 국적 취득 방법이 우리나라 혈통주의예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부모가 미국에서 애를 낳았다면 미국적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외국민인데 이런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였다. 한국에 와서 부동산 살라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이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이때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 어디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 같으면 어떠냐?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어디서 설립 등기하느냐? 본점 있는 곳 이걸 주된 사무소라고 그래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줘요. 설립 등기 하면서 아예 부여해버려요. 그다음에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권력력이 없다 이렇게 나가면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 등이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자 외출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즉 이걸 명칭만 바뀌었죠.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 이장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등은 국장이 지정고시하고 제대 제외국민 대본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주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비시 비법인 사단재단 즉 권리능력 사단재단은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하며, 외국인 외출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장이 부여하더라. 부여권자 알아둡니다. 자, 이 내용이 책에서는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가면 등록번호를 증명한 서면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등기 권리자에게 등록번호가 없을 때 등록번호를 병기해야 되는데, 이걸 부여하는 기관을 거기 언급해 놨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 장관 지정고시, 법인 주 주된 사무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관.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재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있고, 주의할 것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이 비법인 등이 등록된 곳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외국민 대본 소재지 기준이죠. 관할 등기소 등기관. 외국인은 외국인 체류질관하라는 바로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꼭 생각해야 돼. 요 권한자를 기억해 줘라 이런 얘기.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가면 책에서 인감증명 규칙 60조에 가면 인감증명이 나오는데, 인감증명은 그 1번에 나왔듯이 방문신청 시 필요하다. 인감증명 여전히 인감증명 요구됩니다. 총 8가지가 있지만, 자 언제 인감증을 내느냐, 이건 첫째 방문신청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입법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도 방문신청이라 아까 얘기 줬죠. 전자신청과는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청할 때 이게 공인인증서 가지고 증명서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걸 대신하기 때문에 인감 필요 없지만, 이때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뭘 가지고 증명하냐, 인감증명을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방문신청을 전제로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총 8가지 있는데, 그중에 원칙이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즉 첫째 의무자에 대해, 등기 의무자 즉 권리자는 필요 없어. 의무자가 항상 필요한 게 아니야. 의무자가 소유권자 즉 소유권의 등기 명의자, 소유권 등기 명의라는 것은 소유권자일 때 낸다는 거예요. 의무자가 그러면 의무자 등기 의무자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그걸 상실할 사람, 의무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얘기.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나머지 다 여기서 변형된 겁니다. 예외를 인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권리자요. 이 사람 전세권자지, 해당 권리권자. 이 사람이 권리자. 그 다음에 설정자가 의무자 되는 거예요. 설정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자 의무자니까 의무자 누군가를 보여야 돼. 의무자 설정자다. 소유자가 누구냐? A다. 일치하네? 설정할 때 의무자 인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했던 이 전세권 등기를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말소한다. 존속기간이 말소를 한다면 설정 시와 반대로 말소할 땐 전세권 없어지니까 전세권자 의무자 설정자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여기 권리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할 때 봤더니 의무자 누구냐? 전세권자. 소유자가 누구냐? A. 이때는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의무자 소유자가 아니므로 전세권 말소할 때 인감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필요하다, 이게 원칙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여기서 중요한 의무자 진정성 관련된 거, 이게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소유권 가등기 명의인이 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식 소유권 가등기만 그래요. 소유권 가등기. 왜냐면 전세권 가등기 말소하거나 저당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필요 없어. 오로지 소유권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말소하게 되면
의무자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자 될 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 진위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호 같은 것은 소유권 이외 등기, 소유권 이외 등기 명인이 의무자다 하면 필요가 없다 그치. 근데 왜 필요가 없느냐, 이때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라면 등기필 정보나 공동신청이나 원인증명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인감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전세권 말소할 때 이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필 정보만 주면 끝나는 건데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이거 멸실, 요 등기필 정보가 이게 없었다면 어떨 거냐. 여기 없어지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로부터 확인 정보, 즉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공증받아서 공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때 직접 나갈 때는 필요 없다고 하다 지금 다 통일했어. 이런 경우 다 필요하다. 금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거기 첫째 1번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등기명인이 의무자일 때. 자, 97페이지에 제출, 즉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경우와 밑에 1, 그 다음에 2, 소유권 가등기면이 가등기 말소할 때, 3, 소유권 이외, 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의무자로서 법 51조에 따라라는 것은 등기필 정보 없어져가지고, 그 다른 대체 수단을 쓰는 경우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도록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1월부터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98페이지에 넘어가면 6번에 협의 분했다는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이건 꼭 기억해 주고 전원 9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는 6, 그다음에 7호에 나온 등기 신청 시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이것까지는 알아둬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출할 인감 증명에 대해서는, 자, 법정 대리인 제출할 때는 법정 대리인감을 내면 되고, 일반 임의 대리일 때는 누구 거 낸다? 대리인 거. 여기서 제출할 인감 증명에 대해서 대리인 문제 나오면 이거 주의해야 돼. 대리는, 자, 이게 법정 대리다 그러면 대리인 자신의 인감을 내면 돼요. 근데 임의 대리다 그럼 이거 이제 본인의 인감을 내야 돼. 본인의. 요걸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감 증명 유효 기간 문제 나오면 유효 기간,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발행. 그래서 유효기간이 저희 5가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각종 대장등본,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같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인감증명 다 3개월이야. 3개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발행일자가 빠졌으면 수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인감증명 용도와 관련해서 매매일 때, 등기 원인 매매, 증여나 교환은 필요 없어. 매매일 때는 매도용 인감, 매도용 인감 증명을 내야 되고, 이 매도 인감 증명은 매수자 이외한테 쓸 수가 없어. 매수자 이외자한테 못 씁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직접 자필로 써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자 이외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매가 아닌, 매매가 아니라면, 자, 등기 목적과 인감 증명 용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수리해줘라 전용이 허용된다. 매매가 아니라면 인감 증명 전용이 허용돼요. 즉 가등기용이라고 써준 인감 증명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때 내도 되겠다. 이런 용도 전용 허용된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 증명에 대해서 이제 다른 표현들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정도 내용, 가장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첨부 정보 다 끝났으면 어디 보냐면 103페이지 보세요. 등기 신청할 때 먼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즉 지금 실질 심사권은 없어졌다 했지, 구분 건물 요건 심사제도 다 없어졌다 했어. 등기할 요건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는데, 각하 사유가 총 몇 가지? 11가지가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각하 사유가, 즉 각하라는 건 제한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등기법 29조에 11가지가 열거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1호는 관할 위반, 즉 사건이 등기소 관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등기소를 잘못 찾아간 것이죠. 이건 실체관계 부합해도 다 무효예요. 이거는
당연 무효, 위반된 등기는 등기관이 다 직권 말소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규칙에 가보면 52조에 이 29조 내용을 다시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등기할 것이 아니냐, 등기사항이 아닌 거냐,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104페이지에 요점 정리 도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시옷에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만 보증이 못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공동상속 중 1인 피읍에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된다 이런 말, 다 중요한 용어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문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호 2안은 뭐 권한음자 신청했다, 출석하지 않았다, 즉 방문 신청 시 출석하지 않았다든가, 신청 정보와 방식에 맞지 않는다든가, 부동산 돈 권리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신청 정보 내용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 포괄 승계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 7호, 신청 정보에 기록된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안 맞는다든가 해서 총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하 결정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을 하면 그 각하할 땐 이유를 기록한 결정 형식,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각하해야 돼. 각하 결정해놓고 나서 이유 없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29조에 몇 회에서 각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다음에 그 4번 큰 4번 별표하시고 각하 사유를 간과 잘못된 등기 효력, 아주 중요한 겁니다. 29조 1호 2호 위반일 때는 거기 밑줄 칩니다. 당연 무효, 그 다음에 이의신청 직권말소, 당연무효이고 등기관 직권말소하며 이해관계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가로 이번에 3호 이하의 9가지는 잘못 보고 등기해주면, 간과해서 등기하게 되면 실체관계와 부와 범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하자가 취유돼서 직권말소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가면 신청이 취하, 취하는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하는 등기관이 거절한 거고 취하는 신청인이 하기 싫어서 등기를 안 신청 않는 건데, 이미 제공 제출했던 등기라면 어떠냐, 그걸 다시 처리시켜야 돼. 이때 취하라는 것은 신청이 등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취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서 보면 신청이 취하 보면은, 자, 방문 신청할 땐 직접 찾아가서 취하서를 내는 방법이 있고,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로 송신하면 됩니다. 2번에 보면 시점 언제까지냐, 등기가 완료되기 전, 즉 마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각하되기 전, 각하되려면 취하한다는 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등기관이 거절했는데 안 하겠다, 이미 등기관 안 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 각하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둬야 되고, 공동신청 공동취하합니다. 임의대리는 특별수권을 받아라, 그 3번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괄신청의 경우 일부취하가 허용됩니다. 일괄신청의 경우 일부취하가 허용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취하게 되면 당사 제공했던 모든 서류를 몽땅 다 돌려줍니다. 그대로 다 돌려준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총론 다 끝난 것이고, 오늘 강론 중에서 자 118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118페이지 각종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도 같이 설명하고, 가처분 등기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문제는 앞에서 한번 했었지만 앞 순환에서 오늘도 간단하게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등이 끝나면 구분 건물이 대지권 등기 문제를 같이 설명하고 이번 순환 마무리할 겁니다. 자, 먼저 변경 강론 중에서 각종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다음 말소 등기, 그다음 말소 회복 등기. 일단 이 네 가지만 먼저 보면은, 변경 경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변경 경정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변경 경정 등기는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등교실 일부가 불일치 부적법하다. 일부 부적법한 것은 똑같아. 일부가 안 맞아. 등기와 실체 관계. 원래 등기는 실체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체 관계와 등기는 상호 부합을 해야 되는데 요게 불일치가 생겼는데 얼만큼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점은 변경이나 경정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일치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변경 등기는 그 사유가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 등기는 차이가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등기를 마치고 나서 원인이 생겼느냐? 처음부터 잘못됐느냐? 이걸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와 실체형과 불일치 생길 때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1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돼.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졌는데 표제부는 당연히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즉 권리.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나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줬다. 그러면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안 맞을 때, 안 맞을 때 표제부에선 어떤 게 있느냐? 부동산 변경 내지 부동산 표시 변경, 뭐 구분 굳이 안 되는데 나눈 책도 있고 그래요. 부동산이 물리적 현황이 바뀌었다. 부동산 변경, 또 명칭이나 이렇게 바뀌었다. 표시 변경, 전부 다 부동산 변경이나 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제부는 구분 건물에 가면 대지권 등기도 표제부에 하기 때문에 이 구분 건물 대지권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변경 등기다. 그 다음에 갑구나 알고는 권리를 기록했다. 권리에 대해서는 변경이 뭐가 있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권리 변경 등기야. 이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세금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을 증감시키거나 이자율을 변동시키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권리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 자 여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인 등기 명의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 예를 들어 주소를 바꿨거나 이름을 개명했거나 이런 변경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변경등기도 어디서 하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정한테는 똑같아. 표제부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 경정, 갑구나 알고는 권리 경정, 등기 명인 표시 경정 이렇게 얘기하면 돼. 원시적 사유냐 후발적 사유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의 특징은 뭐냐? 표제부의 특징은 자 표제부는 먼저 표제부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가 주어져. 이 신청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 이내 신청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어. 토지금을 묻지 않고 신청 의무가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돼 있는 이러한 이원적 공시 방법학에서 부동산 표시를 일치킬 목적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야. 1개월. 그리고 표제부 부동산 표시는 기준이 대장이야. 그래서 대장 등록을 선행하라. 선행한다. 이것은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즉 대장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는 것이고 표제부의 등기는 등기 형식은 항상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부기 등기 자체가 없어. 자, 표제부의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 특징이 나오면 이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대장 등록을 선행해야 됩니다. 항상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제부에 하는 등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드린 게 토지 분필, 하필 같은 분합에 따른 이 분합 등기에 따른 등기 기록을 개설, 폐쇄 문제. 등기 기록을 개설하느냐, 폐쇄하느냐, 이 문제를 정리하고 분합에서 특히 이 하필 등기 제한, 하필 제한에 관련된 등기법 제37조 문제와
하필 특례와 관련된 등기법 제38조 문제 요걸 다 보야 됩니다. 건물의 관한 것도 똑같기 때문에 응용하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건데 여기는 신청 의무 같은 거 없어. 신청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등기 형식을 모르면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다. 원칙 부기 등기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이걸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하더라.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고 부기 등기로 할 때 종전사항을 다 말소합니다. 이때 말소하지 않는다. 주말한다는 건 빨간색으로 지운다는 얘기.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이 부분을 보야 되겠다. 등기명인 표시 물론 여기도 신청 의무도 없어.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명의자의 주소 이름이 개명됐을 때인데 신청 의무 없어 여기도. 그다음에 등기 형식은 항상 부기 등기. 항상 부기 등기밖에 안 해. 항상 등기명 표시 부기 등기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전 등기 할 때 주소 변경이 명백하면 요 주소만 그래 주소 변경 요 주소만 이름 개명은 아니고 주소 변경이 명백하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 표시 변경을 해준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 신청 의무가 주어졌다.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신청 등기형식 항상 주등기다. 여기 해당된 거 분합에 따른 등기로 개설 폐쇄 문제와 하필 제한 하필 특례를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는 119페이지 보면 자 118페이지에 표제부하는 등기나 갑구나 을구사는 등기 내용을 간단히 분류해놓았고 119페이지에 가보면 부동산 변경 내지 표시 변경 해가지고 표제부사는 등기인데 대장 등록을 선행하라 신청 의무가 일결을 해라 우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변경할 때 분필 등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합필 등기 또는 분합필 등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점 정리해 줍니다. 먼저 표제부 등기 중에 이렇게 지적과 등기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적과 등기 관계에서 먼저 지적에서는 여기서 토지 분할을 나눈다. 한 필지를 자 10번지 1000제곱미터의 토지 A소유 토지를 잘랐어요. 잘라서 두 필지로 잘랐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0번지를 500자 두 개로 만들었어. 그러면 먼저 지적 측량을 통해서 10번지 면적이 줄어들었네. 500조. 11번지 새롭게 등기부가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한 지적에서는 이렇게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듣는 걸 토지 분할. 그래서 토지 대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토지 이동 사유중 토지를 분할했다라고 그러면 등기법이면 무슨 등기냐? 이건 분필 등기를 한다라고 해. 그럼 분필 등기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렇게 등기부도 자 10번지 토지 등기부 표제를 보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 나와 있겠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10번지는 기존의 10번지 토지가 분할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면적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분할돼서 10번지는 1000제곱미터가 500으로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표제부에서 부동산 요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 내지 부동산 변경 등기를 통해서 1000을 500 줄여줘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새롭게 생겼지? 이거 500제곱미터 이거는 등기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필 등기라는 것은 참고로 첫째 분필 등기라는 말 썼던 건 뭐냐? 이것은 표제부에서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등기 기록의 개설 폐쇄 문제가 나오면 자 표제부에서 개설이냐 폐쇄냐 분필링 때 이거 바꿔주면서 뭐한다? 여기다가 개설하고 폐쇄는 없어. 알았어요? 이거 등기부 개설해 여기. 그런데 합필 등기란 뭐냐? 합필은 이걸 반대로 하는 거야. 합필
하필등이 거꾸로 지적해서 토지 합병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토지 합병하게 되면 합병이란 말이 뭐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두 필지가 있어. 합쳐봤다. 500점부터 A 소유 토지 두 필지인 거 합쳤더니 전체 한 필지가 되고 토지 표시 결정이라. 그러면 토지 표시는 뭐라? 이것은 집어넣은 선순위요. 면적은 합산 처리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소유권 변동 없죠. 토지 이동이니까. 자,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토지 합병하게 되면 토지 대장상 10번지 면적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에 따라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정리하려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등기부 표제부에도 두 필지가 먼저 있었어. 즉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는데 이걸 합쳤다고 하니까 대장등본을 선행해서 1개월 이내 대장등본을 선행해서 무엇을 한다? 이 등기부도 정리해야 되겠다. 등기부 정리할 때 자 이건 집어는 몇 번이 됐어? 10번지가 되고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500이 1000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뭡니까? 똑같이 부동산 변경 표지에서 면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필 등기하면 이 11번지 이거 11번지 어디로 가냐? 이거 없어졌어. 이쪽에 합산되면서. 그래서 등기를 개설할 필요 없고 폐쇄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근데 분합필 등기는 어떠냐? 이건 지적에서 분합필 등기란 거. 분필 등기와 합필 등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 분합필 등기. 이걸 오히려 토지 합병 등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분합필 등기는 뭐냐? 일부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만약 10번지 중 일부 여기 100제곱미터를 잘라서 요만큼 잘라서 여기 붙였어. 토지 분할이 생기면서 동시 합병이 같이 일어났다. 분할 합병이 동시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경계는 어디로냐? 11번지 그냥 있으면서 원래 요선에서 경계 이쪽으로 이동했지. 그러면 10번지 면적이 이게 만약 100제곱미터만큼 잘라냈다면 얘는 400이 되는 것이고 7번지 600이 된단 말이야. 즉 이렇게 토지 대장을 정리하고 이제 등기부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 일부 잘라서 이쪽에 붙였으니까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10번지 토지 등기부는 면적이 자 10번지 요 500에서 400으로 줄었으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주고 11번이 늘어나서 표지에 비해서 이렇게 A 소유 토지가 10번지 일부 잘라서 옆에 붙여버리니까 면적이 바뀌더라. 그래서 부동산 분합 등기라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면서 등기 기록의 개설도 없고 폐쇄도 없다. 다만 면적만 바뀔 뿐이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 등기로 개설 폐쇄 문제를 정리. 이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필 등기 관련해서는 이 합필 제한 문제, 합필 제한 문제와 합필 특례를 공부한다 했지. 37조에 나온 등기법. 합필 제한이라는 것은 이 지적에서 배운 합병제와 똑같아요. 이게 반복됩니다. 즉 지적에서 합병을 제한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1필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합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1필지 요건 6가지 지지지 축수동 지번 부여적 같고 집안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게 1필지 요건이야. 이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을 못하면 합병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또 뭘 얘기했냐면 권리관계 중에서 합병이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건 부동산 일부에서 출발한다 했지. 그래서 임차권이나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장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창용 이거 이외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게 등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합필 제한 문제는 37조 등기관이 보니까 임차권이나 창설적 공동재당 지상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이외 가압류가 붙어있다든가 저당권 등기가 있다든가 이런 건 다 안 된다. 각하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일부에 성립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권리예요. 그리고 창설적 공동재당은 예외적으로 합필된 토지 전부에 똑같은 재당권이 설정됐으면 하나의 재당권이 설정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예외로 허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필 제한 문제까지 본 거예요. 그럼 어디냐면
119페이지 보시면 토지 변경 등기, 토지 분필 등기. 개념은 한 필지를 두 필지를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경우 등기 기록을 개설한다. 표시 변경하면서 개설할 절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합필 등기 보세요. 거꾸로 두 필지 이상 한 필 합하여 등록하는 것인데 지적에서 합병이라고 했고 등기와 합필 등기라고 해서 등기 기록을 폐쇄시켜야 된다. 그 다음 거기 합필이 제한 별표하고 이게 바로 기억에 나온 것은 일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합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지 축소등 이런 얘기고 니은에 나온 것은 자 일부의 토지 일부에 되는 걸 즉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지상 전세 임차권 같은 자 용익물권 즉 승역지 지역권 등기 즉 임차권이나 승역 저기 용익물권인 지상 지역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함이니까 합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등기 이외이다 동그라미 이거 이외의 등기에서 합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지상 전세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등기만 합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등기에서 합필할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에 보면 자 별표하시고 이게 합 이렇게 나온 게 뭐냐 이게 합필 특례 문제이고 이거는 이미 법무사 시험에서 10년 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중개사도 작년에 여기도 나왔기 때문에 건물로 바꿔서 냈어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필 특례란 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거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임창용 다 알았으니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이런 규정이 나와야 돼. 등기소에 가면 여기 등기부가 있는데 자 등기에서 합필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합필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자 등기부도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표제부에 가보니까 10번지 등기부 표제부 11번지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나와 A 소유 두 필지가 있어. 합쳤다 합쳤어 그럼 합필 등기하게 되면 한 필지 돼야 되는데 합필지 못 만드는 조건이 있으면 어떠냐 이게 뭐야 1필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 등기 못하지. 그런데 문제는 요 특례는 시기상으로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여기 토지 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합필 등기하기 전 요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합필 등기하기 전 요거 전 요 사이에 조건이 요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4월 1일 날 서구청에 가서 토지 합병시켰어. 그 다음에 4월 지금 20일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토지 합필 등기 즉 표지에서 면적을 합쳐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등기를 폐쇄하려고 봤더니 이때 요건이 안 되는 게 있더라. 무슨 얘기냐. 요 사이에 4월 1일과 20일 사이에 4월 10일 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11번지 가압류 벌써. 그러면 자 4월 1일 날은 지적 공무원이 볼 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니까 합병을 해줬어요. 합쳐줬어. 이상이 없었어. 근데 4월 10일 날 먼저 감염 들어왔기 때문에 20일 날 등교안이 합필 등교하려고 봤더니 자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 합치려고 봤더니 가압류가 붙어있는 토지는 합필 등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하해버려. 각하해버리면 등기부는 10번지 토지 등기부 따로 11번지 등기부 따로따로 생기는데 토지 대장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때 지적 공무원 잘못한 게 없어. 이때 등교안 잘못한 게 없어. 둘 다 잘했어. 서로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느냐. 이유는 바로 이런 조건.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합필 등기 전 사이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조는 어떤 변동이 생겼나 등기법에. 첫째 1항에 가면 자 소유권 어느 한 필지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어. 만약 4월 10일 날 요 A 소유 10번이 그다음에 A 소유 11번이 B 앞으로 이전 등기 돼 버렸다.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러면 A와 A 소유 땅과 B 소유 땅이니까 1필지 조건이 소유자 다르잖아. 합필 등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떡하냐. 합필로 토지를 공유관계로 해서 공동신청으로 합필 등기하라. 이걸 서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공유로 하는. 즉 면적이 같다면 요 A와 B가 이렇게 각각 있는 게 아니라 A, B를 합필 하나로 만들어주되 이거는 A 땅도 아니고 B 땅도 아니다. A, B 공동 소유야. 그런데 지분이 2분의 1씩 있어. 이렇게 공유 관계로 해서 그냥 합필 등기 해줘라. 이런 얘기. 공유 관계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양은 하필 제한 사유가 생겼으면 어떠냐? 여기 그 사이에 하필 제한 사유가 생겼다면 어떨 것이냐?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이렇게 감유가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떨 거냐? 이때는 그 4월 20일 날 등기관은 하필 못 해줘야 되지 원래는. 4월 10일 날 없었으니까 토지 합병을 해줬어 서구청에서. 여기 대전지방법원 등기관 해봤더니 20일 날 가니까 이때 이미 감유 들어있다. 또 각하되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등기관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또 지적공보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필 등기를 해줘라. 하필 등기 해줘라. 근데 어떡하냐? 요 감유가 하필 전체를 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쪽 땅만 감유했는데 이걸 전체를 감유한 걸 해주면 채권 감유권자한테 너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필 토지 지분을 감유, 이 지분을 감유한 거로 해서 바꿔주면 된다. 지분을 즉 자 A 소유 토지가 요것만 했으면 이 전체 토지 중 요 2분의 1 지분만 감유한 거로 하면 되겠다. B 지분만 감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A 이건 AB가 공유가 아니지. 이거는 아까 소유자 바뀐 경우고 첫째는 하필 제한 사유했다면 A 소유 토지 중 요 2분의 1 지분을 감유한 것으로 해서 하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좀 책에서 보세요. 우선 그 120페이지 3번이라고 쓴 부분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 후 하필 등기하기 전 요 표현하면 이건 특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38쪽 1항 2항을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은 제 1항입니다. 하필 등기하기 전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하고 나서 하필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됐다. 두 번째 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이 행해졌다. 소유권이 바뀌었어. 그럼 어떡하냐. 세 번째 줄에 소유자 전원이 공유로 한 하필 등기 전원이 뭐로 했다. 공유로 해서 하필 등기 신청해라. 그 다음 니은에 자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 하필 등기하기 전 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특례로 넘어간다. 이 얘기 특례로. 그래서 이때는 자 하필 제한 사유 자 거기 밑에 두 번째 줄에 저당권 같은 하필 제한 사유 아까 가압류 예를 들었죠. 제한 사유에 대한 권리가 된 경우 어떡하냐. 저당권이나 가압류 권리를 하필하는 지분에 대한 그 제한 사유로 바뀌어라. 지분에 대한 걸로 바꿔줘라. 그래서 이렇게 하필 등기 해놓고 얘는 지분만 가압류한 거야. 이 하필 전체가 아니고 2분의 1 지분 정도 반만 가압류했다 이런 얘기. 2분의 1 지분 요거 요 부분을 지분으로 계산해야 돼. 면적을. 그래서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자 이 121페이지 맨 위쪽 가면 다만 하필 등기부 정리 전에 설정된 권리가 요역지 지역권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역지 지역권 하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승역지 지역권 하필할 수 있어. 그럼 하필 제한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 하필 토지 전체를 요역지로 하필 등기해라. 즉 요거 요역지가 여기 요역지였을 때는 어떡하냐. 이게 그럼 하필 토지 일부만 요역지. 그럼 이 민법상 요역지 요건에 맞지 않아.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해야 되니까 하필 토지 전체를 요역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합에 따른 등기로 개설 폐쇄 문제를 받고 그 다음 등 부동산 표시 변경이 표지에 비해서 명칭이나 지번 이런 게 바뀌었을 때는 표시 변경 등기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표지에 보니까 항상 뭐로 한다고 해서 아까 주등기로 하더라. 항상 주등기로 하더라. 그리고 신청 의무가 있지만 우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더라. 이런 정도 내용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12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하필 등기할 수 없는 사유를 찾으라고 했을 때 자 1번처럼 가압류 임창용이 아니니까 하필 등기할 수 없죠. 2번은 전세권이니까 하필할 수 있죠. 3번은 저당권인데 등기원인 및 연을 접수보다 똑같은 저당권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으로 임창용 이건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4번은 지상권이죠. 용익물권입니다. 되죠. 5번은 전세권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필 가능한 권리는 일필지 요건 중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할 수 없다. 알겠죠? 임차권이나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인 지상권 승역시 지역권 전세권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권리 변경 등기를 보겠습니다. 권리 변경.